네, 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최근에 무더위로 전력에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력 기기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또 그 더위가 찾아오다 보니까 전력 예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고요. 그와 함께 또 EU나 글로벌 각국을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신재생에너지, 뭐 화석에너지, 원자력까지 어떤 에너지든 간에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움직임들이 가장 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계속 각광을 받는 특히 이런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전력을 뭐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모아다가 그리고 또 송배전을 하는 과정이 나올 때 반드시 필요한 섹터고 관련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전압이나 송배전 관련된 쪽의 섹터들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 하나 종목의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관심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변압기 차단기 관련된 쪽에서 거의 매출이 60% 이상 나오고 있고요. 또 건설 쪽에 한 매출이 한 3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건설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또 조만간 8월 중으로 한 250만 호에 대한 건설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완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특히 전력 부문 쪽에서 신규 사업이 커지면서 특히 미국 공장이나 인도 공장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아무래도 1분기 때 수익성이 부진하면서 좀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원자재 가격들이 하향되다 보니까 오히려 회복 속도가 빠를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영업이익이 1,300억대, 약 한 10%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은 1,700억대, 28%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5,700억대다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 요인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6만 1,000원대 밑에서는 계속 어느 정도 지지권 흐름을 찾아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7만 원대, 손절가는 5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업과 송배전 섹터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효성중공업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최근에 조선업 부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 기자재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낙수 효과 기대해도 될까요? 네, 뭐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한국 조선사가 이제 작년부터 LNG 관련돼서 수주가 계속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뭐 36척을 수주했고요. 올해만 해도 이제 63척을 수주할 만큼 수주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조선사 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도서부터는 실적이 좀 개선될 뭐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그 LNG 선이 수주가 많이 될수록 이제 선박 기자재 특히 이제 LNG 선 관련된 뭐 본행제 업체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선박 기자재는 이제 선박을 이제 수주한 후에 1년에서 2년 후에 이제 발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를 만든 다음에 본행제를 이제 발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됐었던 LNG선 관련돼서 올해부터 본행제 수요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탄소 배출이 이제 적게 되는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련 관심들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이제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LNG를 통해서 이제 운항하는 그런 이제 선박 관련된 탱크 쪽으로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관련된 종목은 이제 한국 카본을 갖고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LNG 본행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등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상반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내에도 1분기도 실적이 뭐 매출이 한 24%,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2% 감소를 했는데요. 아마 2분기에도 매출 한 10% 감소한 한 957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5% 감소한 한 53억 정도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약간 좀 부진한 이제 성적을 보이는 이유는 일단 수주 감소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제 수익성 악화를
영향시키는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한 6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작년 매출액이 뭐 4천억이 좀 안 되니까 최소한 1년 반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LNG선 수주에 따른 이제 본행제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작년에 이제 수주했었던 LNG선에 대한 이제 LNG선형 이제 탱크 물량이 최근에 이제 발주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6월 30일 날 현대중공업에 한 470억,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에 지난주에 이제 4,400억 정도의 본행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주가도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뭐 매출이 4,6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뭐 올해보다 한 100% 증가한 46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지금 주가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 계속 주가는 오른 그런 모습 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추가 상승세는 가능해서 전고점을 넘길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14,000원,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16,000원, 손절은 12,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LNG 본행제 생산업체 한국카본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인수 대표님, 네. 이제 8월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7월 장은 그런 대로 괜찮은 장이 펼쳐졌는데 8월에도 이런 장세가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8월 달도 일단 1차 저항선으로 보여지는 2450선 안착하고 다음으로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좀 관망세 또 휴가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보강되면서 7월 달의 분위기를 이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텐데 시장보다는 지금 벌써 보면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시고 우리 종목에 압축해서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들이 더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가 중요하고 종목별 압축에 대응을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임순재 소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8월 달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매수 심리는 조금 지금보다 살아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 여건이 뭐 그렇게 개선된 그런 효과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지표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거림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 전체적으로 뭐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그런 움직임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하나의 뭐 정책 이슈에 따라서 뭐 따라가는 그런 이제 종목들 중심으로 아마 단기 매매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임순재 소장님께서는 종목별 단기 매매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